네, 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7개를 신규 지정을 했고요. 이 중에 IT 기업이 3개, 바이오 기업이 또 1개 기업이 또 다시 새롭게 지정이 됐습니다. 좀 자세한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유재 기자. 네.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공시 대상 기업 집단과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지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에도 이제 지정을 한 건데요. 이게 적용되는 것은 5월 1일 바로 내일부터입니다. 그럼 여기서 계속 뭔가 기업 집단 하는데 이게 뭐야라고 한다면 굉장히 기네요. 네, 그냥 네. 쉽게 생각하면 뭔가 그냥 중견기업, 대기업 집단이라고 그쵸? 그냥 쉽게 네, 이해를 네, 네.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시대상 기업 집단 같은 경우에는 자산의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올해부터 이제 지정이 된 기업이 71개 집단인데요. 전년과 비교해서 7개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또 최대 규모라고 해요. 네, 이게 네. 71개가 된 것은. 근데 왜 이렇게 그렇다면 자산 총액이 늘어났을까?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가치가 많이 좀 상승을 하면서 아마 자산 총액도 늘어나지 않았나라고 네. 좀 예상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신규 5조 이상이 된 기업들이 보니까 쿠팡, 뭐 한국 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 등이 좀 포함이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을 보자면 이것은 좀 더 자산 총액이 커지는 그러니까 10조 원 이상인 10조. 네. 기업 집단이 되는데요. 40개 집단이 된다고 합니다. 꽤 많아요. 그런데 네. 이게 전년 대비해서 이제 6개 회사가 증가를 했고요. 신규로 지정된 기업이 7개 집단입니다. 네. 근데 보니까 여기에 눈이 가네요. 네. 네. 이제 사실 이번 이슈가 이제 여기에 해당을 하는 건데요. 네. 네이버, 넥슨, 넷마블 등 IT사 3개사가 이 자산 총액 10조를 이루면서 이 안으로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셀트리온이 또 추가가 됐습니다. 네. 이 밖에 3개 기업은 이제 호반건설, SMDB 집단이 되는데요. 이제 이 순위 1위부터 40개까지 순위를 쭉 제가 좀 봤는데 재밌는 건 1위부터 17위까지는 순위 변동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1위부터 17위는 뭐 여러분 모두가 다 대기업으로 아시는 뭐 현대, 네. 삼성차, SK, 삼성, 현대차, 그렇죠? 네, 네. SK, 뭐 LG 뭐 네. 이렇게 해서 부영까지 17개 기업 집단인데 이들은 순위가 없었고요. 18위부터 이제 40위까지 순위 변동이 상당히 좀 치열했는데 네. 뭐 교보생명, 대우조선해양, 코오롱, 뭐 이랜드 이런 쪽은 좀 순위가 많이 밀렸어요. 네. 그랬는데 대신, 네. 카카오가 그렇죠? 23위에서 18위로 5단계 뛰었고요. 셀트리온이 45위에서 24위로, 오. 네이버가 41위에서 27위로, 넥슨이 42위에서 34위로, 넷마블이 47위에서 36위로 엄청나게들 순위가 뛰어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 시장이 확대가 됐잖아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IT 업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 집단들의 성장세가 네. 두드러졌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왠지 기업들 지금 레이싱 중계하는 느낌이에요. 아니, 또 약간 그런, 그런 느낌이 있네요. 없지 않아 예, 있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지금 IT 기업들은 요거 코로나 덕을 좀 봤구나 이런 생각이 좀 봤어요.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상호 출자 제한 기업 집단 요 지정의 좀 의미도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자산이 이제 제가 순위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산이 어느 정도 늘었나도 잠깐 좀 보고 네. 시작을 할게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자산 총액이 8조 8천억이었는데요, 지난해 14조 9천억으로 늘었습니다. 네. 왜 이렇게 자산이 늘었지 보니까 뭐 주식 가치도 상승을 했고. 주식 출자를 통해서 이제 뭐 자회사도 좀 설립을 했고, 또한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 등 사업 이익도 많이 좀 늘었습니다. 네. 네이버도 9조 5천억에서 13조 6천억으로 늘었는데요. 넥슨도 9조 5천에서 12조 원, 넷마블도 8조 3천억에서 이제 10조 7천억으로 늘었는데 대부분 뭐 정말 영업을 잘하고 뭐 사업을 잘해서 이제 사업 이익이 증가했다거나 네. 뭐 외부에서 투자를 유치했다거나 뭐 보유 주식의 가치가 상승했거나 뭐 이런 점들이 이렇게 자산 총액을 늘리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지정의 의미 이 부분을 저희가 봐야 될 텐데 사실 이들 기업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네. 그 대열에 IT와 바이오가 당당히 들어섰다는 어떤 선언적 의미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한 이 재계에서도 IT 업계를 대하는 분위기도 변화하고 있는 이런 게 좀 감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사실 국내 경제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서울상의인데요. 네. 여기 부회장단에 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라든가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등이 대거 합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계에서도 IT 업계를 보는 게 네. 단순히 그냥 스타트업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큰 기업이 아니라 이제 인정을 하는 뭐 그런 분위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렇게 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되면요 규제가 조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앞서 이야기했던 그 IT 3사나 셀트리온이 기존에도 공시 대상 기업 집단이었으니까 네. 거기에서 받았던 규제에다가 네. 플러스 되는 게 뭐 상호 출자와 순환 출자가 금지가 되고 뭐 채무 보증도 금지가 되고 그렇죠. 금융보험사에 대해서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등 많은 또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업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은 되겠지만 그렇죠? 네. 하지만 국내 대표 기업에 어떤 들어갔다는 점에 있어서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뭐 쿠팡 김범석 의장은 비껴갔죠.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총수 지정, 그러니까 동일인 지정에서 그렇죠? 비껴간 거죠. 맞아요. 예, 예. 자, 그리고 지금 뭐 카카오의 또 김범석 의장도 최근에 보니까 뭐 본인의 자산을 사회에 막 내놓고 그러잖아요. 지금 이들 기업의 창업자나 경영자들이 기존의 대기업 오너와는 다른 행보로 좀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그래서 새바람이 분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네. 그렇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네이버가 뭐 이해진 책임자, 그리고 넥슨이 김정주 대표, 뭐 넷마블이 방준혁 의장 등으로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 세 분의 공통점은 2세 경영에 있어서 이제 선을 긋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나의 그 경영권을 나의 이사에, 나의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고 네. 실제 지분 구조를 봐도 이세계 물려주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없어요. 그런 점에서 아, 정말 새바람이다라는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직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네이버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3년간 매년 1,000만 원씩 주식을 주기로 한 점. 네. 부러우신가 봐요. 네. 저도요. 지난번에 우리 얘기할 때도 왠지 현실감이 좀 떨어져서.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넥슨과 넷마블도 직원의 기본급을 일괄적으로 800만 원씩 인상을 하는 등 이렇게 직원에 대한 보상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점. 이런 것들도 그래 기존 대기업 집단하고는 조금은 좀 다르구나 네. 이런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서정진 명예회장인데 이분은 사실 경영권을 본인의 자녀들에게 넘겨주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또 좀 다른 것은 65세의 경영에서 물러나면서 이분은 또 다른 새로운 도전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이제 앞으로는 피검사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또 하나 이제 창업을 하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런 면에 있어서도 아, 좀 기존과는 다르구나 뭐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네.